그리포스가 준비합니다. 이제 2세트 경기가 펼쳐집니다.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하나카다나페이와 NH농협카드 그린포스의 3차전 김가영, 사카야코, 김보미, 김민아의 대결. 자, 1세트는 응유엔 선수가 8점으로 시작해서 문병호가 한 점을 추가했고 응유엔이 뱅크샷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혼자 원맨쇼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호 9의 초급 배치. 자, 다 같은 방식으로 시도를 할 겁니다. 네. 이 배치는 뒤돌리기. 오, 초고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김보미. 사실 이 NH농협카드 그린포스와 하나카드 하나페이 경기할 때는 이 김보미, 김병호, 네, 그렇죠. 부녀지간 관계 때문에 스토리들이 참 많죠. 네. 지금 너만 보였는데 김보미 선수가 안 보이는데요, 저는. 김보미 선수죠, 저 사실. 네. 넘어가죠. 네, 배치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자, 투뱅크를 지금보다는 좀 얇은 두께로 걸었을 건데, 아, 이 공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일단 레스트를 꺼냈습니다. 자, 보조 브릿지를 굉장히 잘 쓰는 선수죠. 그렇죠. 네. 포켓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뭐 3쿠션의 여제가 된 김가영 선수, 장점이 분명히 있죠. 네. 네. 지금 PBA 선수를 통틀어 가장 많이 써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자세부터가 건, 좀 달라요. 네, 이런 건 김가영 선수한테 배워야 되겠네요. 네. 지금 오른쪽으로 약간은 끌렸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키스가 분명히 의식이 됐을 겁니다. 아, 저런 자세에서 자세가 우아하네요. 저런 배팅력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아, 저는 아무리 우아하게 저렇게 자세를 잡아도 네, 네, 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아. 자, 직접. 아, 지금 기울기는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기울기였나요? 지금 직접도 가능했어요. 네. 지금보다 좀 강한 힘으로 쳤다면 득점이 됐을 겁니다. 횡단치기도 저 틈 사이가 좀 많이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렇군요. 네. 네. 자, 1대0으로 김보미, 김민아 조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사카야코. 네, 지금 원뱅크를 시도하는데 지금 넣어치기보다는 걸어치기가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걸어치기. 자, 지금 잘 걸린 것 같아요. 오, 좋아 보이는데요. 자, 틈 사이만 아니면 됐어요. 예. 2점짜리로 시작을 합니다. 아, 멀리 있는데. 아, 지금 얇게 정말 잘 걸었어요. 네, 잘 걸렸네요. 자, 기세가 지금 하나 카드가 좋습니다. 자, 그러고 또 뱅크샷이 또 왔어요. 투 뱅크샷. 자, 저 틈 사이로만 들어간다면 네, 득점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투 뱅크 넣어치기. 네. 자, 아, 이거 두껍게 노란 볼을 밀었습니다. 네.
김진아 선수가 상당히 아쉬운 표정을 지었고요. 네, 찬스였거든요. 자, 파란 공. 되돌아오기. 되돌아오기. 네. 이게 이렇게 빠지는군요. 자, 오히려 김범우 선수가 지금은 약간은 좀 덜 밀린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많이 밀었을 땐 뒤쪽으로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다가 오히려 실수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도 키로 살짝 뺐죠. 네, 시원하게 좀 그냥 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들어갔으면 아마 뒤쪽으로도 빠질 수 있었어요. 흰공 네. 오른쪽으로. 자, 흰볼이 김가연 선수의 큐볼인데요. 아, 정말 애매하게 배치가 지금 섰어요. 노란볼 쪽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시원하게 한 밀겠다는 소리죠. 아, 네. 자, 밀렸어요. 아하. 이 키스가 아니었다면 득점을 뺐겠네요. 그러겠네요. 지금 큐볼의 진로는 좋았는데. 네. 그렇죠. 이 키스까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배치입니다. 네. 잘 밀었어요, 지금. 네, 밀고 들어가는 두께면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약간 그 임팩트 양으로 키스를 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뱅크샷이 3 뱅크인가요? 각도 형성이 되나요? 지금 최대한 깊게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짧은 각인데. 오! 아, 조금 모자랐네요. 그러네요. 네. 자,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짧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대한 지금 뽑아냈습니다. 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두껍게 걸렸더라면 득점에는 문제가 안 됐을 건데. 네, 얇게 맞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사카야코, 자, 오늘 이 뱅크샷 하나로 팀의 2점을 책임졌습니다. 자, 멀리는 노란 볼을 선택했는데요. 네, 지금 뒤돌리기 짧게 5 쿠션이 좋아 보입니다. 직접은 좀 어려워 보여요. 자, 여기서 지금 리버스 핸드가 걸려줘야 되는데. 넘어갔죠? 네. 지금 내공이 뒤쪽으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깊숙하게 들어가야 돼요. 네, 여기서 리버스 핸드가 안 걸리거든요. 지금 네, 분위기에는. 그러네요. 김범희 선수가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다시 자,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하얀 공 오른쪽을 쳐서 뭐 종단을 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하얀색 왼쪽으로 리버스 형식으로 지금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배치든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하얀 공 왼쪽으로 리버스를 좀 시도를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 지금 메롱메롱인가요? 지금 딸이 당구를 치는데 메롱메롱하는 건가요? 자, 김범희 선수. 네, 지금 얇은 두께로 끌어야 될 것 같아요. 오! 와! 잘 쳤어! 네, 김범희! 아, 자, 아빠는 다른 팀의 리더이기 때문에 딸이 이렇게 멋진 플레이를 해도 좋아할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속은 좋아도 이제 밖으로 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안 올리죠? 딸이 잘 쳤는데. 아, 정말 잘 쳤네요. 아, 그러네요. 기가 막히게 네. 쳤습니다. 자, 조재호 리더가 정말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멋지게 이걸 수행을 해냈어요. 네. 뒤돌리기. 뒤돌리기. 네. 성공. 연속 득점 기록하는 김범희. 3대2로 앞서 나가는 NH노미카드 그린포스. 1세트를 내줬는데 2세트를 잡으면 또 분위기를 바꿀 수 있잖아요. 맞아요. 2세트가 굉장히 중요한 세트입니다. 네. 이제 얼굴이 보이네요, 이제. 김보미 선수만 보이네요. 지금 뒤돌리기를 좀 얇은 두께로 컨트롤해서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회전이 살아줘야 됩니다. 자, 이거 길게 만들어줘야 네. 되는데. 아, 이 공이 생각보다는 좀더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돼요. 더 얇았어야 된다는 얘기군요. 지금보다 좀 얇기도 얇았어야 되고, 회전량도 좀 더, 부족했습니까? 네, 좀 많이 줬을 때, 지금 원 쿠션에 투 쿠션으로 이동할 때, 거기서 각이 좀 각도가 길어지는 거거든요. 네, 조금 짧았네요. 김가영 언뱅크 넣어치기 언뱅크 끌어서 넣어치기 끌어서 와 정말 고드랍게 끄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기울기가 끌어치는 기울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정말 간결하게 간결한 스트로크로 톡 하고 끌어주죠. 아, 공의 원리를 정말 잘 이해를 하는 선수 같습니다. 기본기가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또 성장 속도도 빨랐던 거죠. 네, 맞습니다. 4대 3. 되돌아오기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밀어서. 자, 코, 아. 이런 스트로크 여자 경기에서 잘안 나오거든요. 네. 각도 형성을 위해서 지금 두꺼운 두께로 밀어냈는데, 자, 너무 잘 밀린 거죠? 그러네요. 밀고 들어가면서 네. 단장으로 돌아버렸어요. 아쉬워하는 자 김가영 선수. 자 그래도 지금 뭐 4대 3 역전에 성공을 했고 김민아 선수가 이제 흰볼 쪽으로 한번 쳐다봤다가요. 지금 파란볼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또 벤츠 타임 아웃. 앞서서 이제 김보미 선수의 플레이 때는 또 멋지게 성공이 됐었는데. 네. 지금 오른쪽으로 뒤돌리기가 나온다. 이걸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6, 오른쪽으로요? 네, 오른쪽으로 뒤돌리기를 쳤을 때 회전을 다 줘도 되거든요, 이런 네. 공은. 네. 이목적구 위치까지 충분히 뽑아낼 수 그렇죠. 있다고 보는 지금 거군요. 이목적구 한 60포인트 되거든요. 네. 지금 편안하게 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내공 밀리는 각도이기 때문에 각도 형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자, 충분히 길게 뽑아낼 수 있다. 자, 거의 오히려, 넘쳤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회전량을 다 사용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 그런 네. 거였어요. 위에서 이렇게 볼 때는 네. 조금 뭐 불안하게도 볼수 있었는데, 김기혁 해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쳐도 충분히 득점이 될수 있는 지금 상황이었군요. 내공이 하얀 공보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네. 각도가 좀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 이거는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 배치를 받은 사카이 아야코. 네, 괜찮은 배치를 받았어요. 직접. 네. 네, 성공. 사카야코의 컨디션이 좋군요. 농협 카드를 쓰지만 하나 카드를 응원한다. 아, 이게 또 아, 그러고 보니까 카드 대전이군요. 네. 카드사의 대전이네요. 카드사 그렇습니다. 더비. 이팀 리그에 뭐 리조트 대전도 있고, 그렇죠. 네, 카드 대전도 있고 재밌습니다. 네, 파란 공 안쪽으로 세워서 지금 시도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우, 지금 너무 얇게 맞았어요, 지금. 네. 5대 3으로 앞서가는 하나카드 하나페이. 지금 내공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를 꽤 사용해도 지금 일자로 서서 들어오는 각도였거든요. 네, 이게 좀 두께 미스를 너무 많이 분리될까 봐 걱정을 했던 걸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쉬워하는
사카야 야구. 이런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성장하죠. 그렇죠. 네. 플러스 단장 형식으로. 장으로 자, 저 틈사이만 아니면. 성공하죠. 네. 네. 김보미 선수가 지금 팀의 이제 주특점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돌리기. 네, 파란 공을 약간은 두꺼운 두께로 회전량을 좀 빼서. 짧게 들어가는데요. 네, 됐습니다. 네, 좋죠. 김범 선수가 지금 팀의 5득점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1세트, 2세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두 선수가 다잘안 쳐도 이길 네. 수 있습니다. 한 선수만 잘 쳐도 이길 수 있어요. 자, 포스트 시즌에서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김범희. 이거는 뼈 아픕니다. 미스큐가 나오고 말았어요. 네. 5대5 동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멈추는군요. 본인이 제일 아쉬울 거예요. 김가영. 네, 뒤돌리기. 네, 파란볼 뒤돌리기. 자, 회전량을 많이 좀 빼놔야 될것 같은데요. 파란볼은 두꺼운 두께로. 네, 네. 요렇게. 그걸 너무 우습겠나요, 지금? 이거 좀 짧게 또 빠져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께를 조금 덜 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파란 공을 이렇게 두껍게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짧게 빠지는 것보다 좀 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서 회전량을 좀 너무 많이 빼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5대5 동점. 점은 직접 강하게. 보는 거죠? 네. 성공. 네, 좋아요. 자, 김민아의 첫 득점이 나왔어요. 6대 네. 5로 앞서갑니다. 수구에 지금 컨트롤이 정말 잘 됐어요. 자, 역회전을 살짝 사용했나 봅니다. 네. 네. 짧은 각을 잘 만들어냈어요. 자, 역회전이 살짝, 네. 가미가 되면서 득점에는 성공했습니다. 뒤돌리기. 뒤돌리기가 지금 피스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 편하게 키스는 뺐어요. 뺐는데요. 살짝 넘어가는군요. 그렇죠. 키스를 득점을 하면서 키스 빼기에는 쉽지 않았던 거죠. 네. 지금 정말 아쉽네요. 키스는 멋지게 뺐습니다. 네. 자, 팽팽한 2세트 여자 복식 경기. 얇은 두께로 지금 파란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시도하는데 시도. 두께가 예민하지 않나요? 괜찮나요? 지금 가능은 해요. 네. 시도하려다가 지금 벤치를 한번 쳐다봤거든요. 이런 배치는 좀 약간 그날 감각도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근데 두께가 파란 공이 살짝 두껍게 맞으면 파란 공이 좀 하얀 공 쪽으로 오는 키스가 또 있습니다. 네. 노란 공이네요. 아, 파란 노란 공이 공, 노란 공 쪽으로 오는 키스가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오히려 선택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지금 파란볼 옆돌리기를 가려다가 네,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바꾼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으로 얇은 두께를 사용하려다 왼쪽으로 약간은 파란볼의 왼쪽으로 그렇죠. 스핀볼 형식으로. 일적구 좀 두껍게 겨냥해야 됩니다. 얇으면 키스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두껍게 겨냥 잘했고요. 네.
아, 좋은 선택이었네요. 멋지게 득점. 벤치타임의 수행 능력이 양팀다 괜찮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 요렇게 플레이하니까 깔끔하군요. 네. 지금 파란불이 돌아서 장단장으로 돌아서 지금 노란불 위쪽으로 예쁘게 빠졌고 득점은 네. 또 깔끔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벤치타임이 성공했을 때 네. 팀의 기세는 더 올라가거든요. 지금 리더 김병호 선수도 네, 네, 기분이 뿌듯할 좋네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네, 비껴치기. 비껴치기. 네, 괜찮습니다. 오, 너무 강해 보이는데요? 아, 돌아 나오나요? 네. 아. 어려운 거 쳐내고, 이거는 또 확률이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카이 선수는 어느 정도의 스트로크를 넣어놨거든요. 자, 근데 일접구의 두께가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께 미스가 나면서. 아, 이게 짧게 빠지고 말았어요. 자,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세이프티는 됐어요. 타임아웃을 요청. 김보미 선수가 정리가 좀 됐나요? 아, 지금 정말 배치가 어려운데, 지금 큐를 저기를 내려놓고 지금 하얀 빈 공, 쿠션을 보는 건가요? 네, 원뱅크 걸어치기를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하얀 공이 붙었습니다. 지금 아주 예민한데. 오히려 안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잘못 걸리면. 두께가 아, 아예 맞질 않았네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NH 노역카드 그린포스 응원단들의 모습인데 놓쳤을 때또 탄식이 쏟아졌어요. 김가영. 일단은 지금 옆돌리기. 뱅크샷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원뱅크 넣어치기는 지금 일단 힘들어 보입니다.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고 옆돌리기를 치더라도 지금 노란 공이 파란 공 쪽으로 가는 키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지금 옆돌리기도. 원뱅크 넣어치기는 이것도 지금 저 지금 하얀 공이 약간 좀 바깥쪽으로 빠졌더라면 가능하거든요. 네네 아 지금 안쪽으로 있어서 그렇죠. 이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군요. 지금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뭘 치면 좋을까요? 아, 지금 원뱅크에 좀 미련을 못 버렸어요. 어떻게든 좀 쳐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세트가 9점 경기라서 이거 성공하면 네, 분위기를 지배할 수 있죠. 그쵸, 분리가 이렇게 바로 되거든요. 넘어가 버리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김격현 해설위원이 네.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원뱅크를 넣을 수는 있지만 지금 파란 공에 좀 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네. 이 두께가 아니고 좀 두꺼운 두께로 밀수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이 기울기에선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기 어려운 거죠. 자, 뒤돌리기. 김민아. 네. 파란불 오른쪽 뒤돌리기. 자,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7대 6, 박빙의 승부인데요. 아슬아슬한 승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뒤돌리기 잘 쳤어요. 자, 일단 2점 남았기 때문에 뱅크샷의 이거는 유혹을 아 그냥 뱅크샷 하나요? 지금 넣어치기를 가려면 직접 시도해야 됩니다. 1점짜리를 시도할지. 당점을 낮췄네요. 직접 뒤돌리기로. 그렇죠. 네. 네. 자, 지금 유혹이 많았는데 1점짜리로 시도를 했거든요. 네.
현실적인 판단을 했는데. 네, 지금 뱅크샷도 쉽진 않았습니다. 자, 두꺼운 두께로 네, 끌어줬는데 김민아 선수가 원했던 끌림보단 좀 많았죠. 그러면서 옆 돌리기가 괜찮은 배치가 나왔습니다. 김민아 선수가 상당히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옆 돌리기. 사카이 아이코. 네. 성공. 지금 약간은 불안했어요. 네. 7대 7 동점. 지금 약간 큐를 놓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네요. 상당히 불안했었던. 아,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긴장 안할 선수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카야코는 이제 경기할 때 보면 집중하고 그 긴장되는 경기에서는 표정에서 모든 게다 나와요. 돌리기. 자, 짧게 시도했어요. 자, 여기서. 짧게. 네! 세트 포인트네요. 역전에 성공을 했고 이제 한점 남았습니다. 사카야코. 자, 두꺼운 두께로 키스도 정말 잘 빼냈고요. 어휴. 자, 오히려 이런 건 퍼쿠션으로 시도를 하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몸을 쓰고 있는 팀 동료들인데요. 자, 파란 공이 보인다고 하면 옆 돌리기 옆돌리기. 괜찮거든요. 당점을 낮췄어요. 자, 일단 떠났는데, 네. 됐네요. 이렇게 마무리 짓는 사카야코.